자,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운로드예요. 다운로드. 업로드하는 경우. 그러니까 마찬가지. 리퀘스트. 외부에서. 외부에서 다운로드 리퀘스트가 들어옵니다. 다운로드 리퀘스트가 누구한테 전달되느냐니까 스타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면. 그럼 얘는 리퀘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리퀘스트가 있고. 이 리퀘스트 이거는 디맨드랑 상관이 없어요. 외부에서 전달되는 이거는 디맨드, 노트파이어의 디맨드랑 상관이 없습니다. 노트파이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리퀘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다운로드 리퀘스트 이거는 중국집으로 따지면 외부에서 단무지나 밀가루를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가지고 이제 뭘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이세 가지를 중국집에서 비유하자면은 얘는 밀가루 공급자, 밀가루 공급자. 얘는 중국 식당. 얘는 갑돌이. 스타트에는 현재 그러니까 큐가 있어요. 큐가 있고 그리고 펜딩 이두 가지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모든 스타트에 지금 큐가 있고 펜딩이 있는데 큐는 여기는 굳이 비유하자면 중국집에서 만들어진 어떤 짜장면 기성품 짜장면 기성품 만들어 놓은 짜장면 그죠? 만들어둔 짜장면 이거 펜딩은 주문입니다. 현재 주문량 현재 미처리 주문 이게 펜딩입니다. 갑돌이는 이제 주문을 하는 겁니다. 노트파이어가 여기다가 디맨드를 전달하게 돼요. 디맨드. 갑돌이는 디맨드가 바로 주문입니다. 짜장면 주문. 요거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구성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에 큐가 있고 펜딩 보시면은 스타트에 큐를 만들어요. 큐는 큐워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큐워크 내용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코드를 잘 보셔야 돼요. 큐월크 큐네임 해서 타입 지정해서 큐네임을 만들고 요거 잘해야 됩니다. 요거 아주 잘 미묘해요. 요 미묘한데 이걸 잘못 만들면은 저 이거 몇 번이나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코드 만드는 작성할 때 그러니까 업로드 슈퍼바이저부터 볼까요? 보시면 요렇게 스타트 네임 있고 요 네임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타트 네임 들어가고 서브스크립션 들어가고 또 네임 만드는 게 요렇게 커먼 스테이지 커먼에서 스테이지 네임 커먼에서 스테이지 네임 네임을 만드는 방식의 인크립션. 그러니까 이름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은 여기 코드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서로 맞춰주는 게다 중요해요. 그래서 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있나? 큐워크 큐워크 여기 있군요. 큐워크에서 큐네임에서 네임 만들자. 요렇게 해서 네임 만들어져요. 요 네임. 요렇게 만들어진 네임 가지고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름 지정할 때요 이름 만드는 거. 모듈들 이름이에요. 모듈 이름이자 혹은 프로세스 이름입니다. 그죠? 바로 네임 프로세스 이름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모듈 이름이자 프로세스 이름. 이 서로 맞춰주지 않으면은 전체 레고가 맞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다음에 다운로드 슈퍼바이저 보죠. 다운로드 슈퍼바이저 파이프라인 보시면 요 업로드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순서가 먼저 스타트 있고 다음에 인크립션이 아니라 리모트 스토리지가 먼저 나와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인크립션하고 노트파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리모트 스토리지에서 뭔가 이미 캐시되어 있는 것인가? 캐시 메모리에 이미 그러니까 유튜브를 예를 들게요. 유튜브 서버 제주도에 제주도 유튜브 서버가 있고 미국 유튜브 서버가 있고 제주도가 있고 받았어. 그런 다음에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갑돌이에게 유튜브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갑돌이가 유튜브 서버에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뭐, 지옥, 보고 싶다. 그래서 지옥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얘는 유튜브 서버에 가가지고,
지역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이것이 여기 이제 전달되어서 갑돌이에게 전달되는 거잖아. 지역 보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돌이가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갑순이도 지역을 보고 싶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지역이 유튜브 서버에 있던 것을 미국 유튜브 서버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한테 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캐시되어 있는 게 있는지 보는 겁니다. 캐시. 보니까 조금 전에 갑돌이가 본다고 불러온 것이 메모리에 남아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갑순에게 바로 보내주는 거죠. 미국 서버에 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인크립션이 그렇게 전달돼요. 인크립션. 데이터 인크립션. 인크립션. 미국 유튜브 서버에서 먼저 제주도 유튜브 서버로 와서 이것을 디코드 한단 말이에요. 디코드 해서 갑순이에게 보내주는 건데 조금 전에 보니까 갑돌이가 보느라고 이미 디코드한 게 있더란 말이에요. 디코드한 게 있으면 굳이 새로 인크립션 돼 있는 것을 불러와서 디코드할 필요 없죠. 메모리에 있는 거 그냥 보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게 디코드. 인크립션 모듈을 불러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리모트 스토리지 모듈에서. 리모트 스토리지 모듈. 여기죠? 얘가 먼저 불러들어서 여기서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이미 인크립트한 게 디크립트한 모듈이 메모리에 남아 있다. 그러면은 남아 있다고 얘기 인크립션에 전달하면은 얘는 새로 인크립션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노트파이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인크립션 어디 있나요? 인크립션에서 두 개의 콜, 핸들 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크립션 스텝이란 펑션, 프라이빗 펑션을 만들어서 오리지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테이트 오리지널.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미 디코드가 되어 있는 게 메모리에 남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Already decrypt. 그렇지 않고 이건 아직까지 아무도 안 보닝하다. 네가 처음이다. 그러면은 그걸 미국 서버에서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요 디코드 해야 될거 아니에요. 디코드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인코드 디코드 할때 인크립션 키를 쓴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암호화 메커니즘 할때 요거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요 중요하기는 블록체인에서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코드 제가 중요한 점은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면은 그리고 이 코드를 보시면은 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가 봤더니 요런 이제 모듈들을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은 인크립션 모듈에서 이렇게 심플 인크립션 심플로 불러드리고 있어요. 프로바이더로 바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바이드 인크립트 불러드리고 있죠. 심플 인크립션 요것도 어렵게 구글에서 찾아서 제가 이 파일 구글에 있더라고요. 구글링해서 찾아서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보시면은 다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 5의 젠 스테이지에 있는 내용들, 요것은 몇장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그리고 코드 내용하고 두 개를 같이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디스코드 우리 대화창에 와서 말씀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도 이거 조금 기초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다음 에피소드가 플로우인데, 플로우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진행 중인 강의, 아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볼 때는 여기에 녹화 끝났을 거예요. Concurrent Data Processing in Elixir. 요거부터 먼저 보고 오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